세 가지 비법을 전해주셨는데 첫 번째가 강황밥이었습니다. 추천하신 이유가 있었겠죠? 네, 저는 일단 뭐 16년 동안 먹고 있습니다. 사실은 음식이 약이 되는 거는 용량이 있을 때 약이 될 수 있습니다. 늘 매일 지킬 수 있으면 약이 될 수 있는데 가끔 취미로 먹는 거는 의미가 별로 없고요. 네, 그래서 강황의 그 커큐민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콜레스테롤 혈관에 막는 것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연구 결과가 있는데 4주 동안 비알코올성 지방간 유도한 동물에게 강황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LDL 콜레스테롤이 최대 85%까지 감소하고 지방 생성 억제하는 요소는 최대 46%까지 증가해서 지방 합성과 축적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고요. 아까 사례자분들이 말씀하셨죠.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다 할 때 한양에서는 이제 불통 직통이라는 말을 쓰거든요. 그러니까 통하지 않으면 내가 아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까 이 강황의 학명 자체가 커큐마 아로마티카라고 부릅니다. 그러니까 강황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따뜻하고요. 그다음에 이 엉겨져 있는 피를 풀어내는 효능이 너무 강해서요. 이 강황을 사용해서 원인모를 전신의 통증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김선정 씨는 어떻게 강황을 혼자 드셨어요? 남편이랑 같이 나눠 드셨나요? 신랑도 먹어야 될 입장이잖아요. 사실 신랑은 조금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. 그 강황 향 때문에. 저는 카레를 워낙 좋아해서 금방 적응했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속이 편한 거예요. 그게 제일 좋았고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더라고요. 그게 가장 너무... 왜냐면 하루를 시작하는데 무겁게 시작하니까 그치, 늘 짜증났거든요. 예. 변비는 어떻게? 아, 나 제일 궁금했잖아요. 한 시간 동안 변비 어떻게 됐는지. 네. 변비. 정말 감사하게 네. 네. 하루에 1일 1통을 살 정도로 네, 네 정말 감사했어요. 네. 너무 좋았어. 강황을 잘 매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밥으로 추천해 주신 건 참 탁월한 선택이신 것 같고요. 네. 혹시 아까 말씀하신 향이 좀 문제가 있으시다면 이 커큐민이 약간 지용성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우유에 있는 지방이 좀 잘 녹기 때문에 밥이 조금 힘드시면 우유를 드시는 것도 추천해 보고 싶습니다. 네. 우유도 되게 괜찮네요.